지민의 생일 10월 13일을 기념해 미얀마 팬베이스 핀랜드 밑줄 미얀마는 앞서 난민이 된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, 의약품, 옷과 기본생활용품 등의 구호물자를 전달한 데 이어 헌혈활동도 함께 진행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선물했다. 더불어 지민이 특히 교육산업에 많은 기부활동을 하는 것에 영감을 받아 샨 카렌리 국경에 있는 페콘 지역에서 공습으로 학교를 잃은 700명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다. 인도 팬베이스 JIMIN 밑줄 인디아는 고아원 기부금 전달에 이어 식량 키트 및 육아 키트를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아동에게 전해주고 5명의 아동에게 한 달간의 교육 지원을 하며 지민의 생일을 뜻깊게 맞이했다. 지민의 아시아 태평양 팬클럽 JIMINNATION 밑줄 ASOC 역시 지민의 선함에 영감을 받아 지민 JIMIN 위 이름으로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과 더불어 생명을 구하는 긴급 위료 지원을 제공하는 인도적 자선구호기구 국경 없는 의사회에 기부한 사실을 전했다. 한편 개인 계부도 잇따랐다. 몇몇 인도 팬들은 세이브 더 칠드런 기부금 전달로 소녀들을 위한 직업 훈련실을 짓는 데 도움을 주었고 더 나아가 결식아동을 위한 간식을 제공하기도 했다. 이 팬들은 아이들과 함께 생일 축가를 부르며 더욱 뜻깊게 지민의 생일을 축하했다. 다른 한 팬은 작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다는 취지를 밝히며 UN의 글로벌 콤팩트 프로그램 참여 기관 중 하나인 타아감 파운데이션에 기부하면서 PARK 지민으로 결식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. 또한 이란에서는 여러 팬들이 기부금을 모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암 환자를 위한 자선단체에 전달했다. 한국 어린이 백혈병 재단에서는 지민의 생일을 기념하며 한 팬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한 증서를 공식 계정에 공개하기도 했다.